예, 오늘은 잠언 말씀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 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육신의 건강, 우리의 영의 건강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듯 요즘 각종 TV나 신문, 모든 매스컴은 앞을 다투어서 건강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와 관심, 지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케팅이라는 게 인발부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 언약의 백성들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육신적인 건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우리들이 해야 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안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병원에 가면 의사는 여러 가지를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 줍니다. 심지어 잠까지도 어떻게 자야 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자야 하는 것까지 자세히 일러줍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말해 줍니다. 육체의 병을 낫기를 원하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은 육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치료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ttention, my word.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주의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역시 그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롱 라이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고 마음에 지키는 것은 그 온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될 것을, 건강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항상 잘 지키게 한다는 말은 감시하고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듣게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마음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마음은 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려 하는 것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감시하고 보호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풍성하게 담겨진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퍼내도 또 퍼내도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마음은 곧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 생명의 샘은 영을, 우리 영적인 모든 면을 건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육적인 건강도 자동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많은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도 보는 눈도 지키며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나 제나 외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요즘 뭐 담배, 마약, 또 지나치게 짜고 매운 것, 그리고 잘못된 습관 등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야 하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통로는 우리의 입과, 나가는 입과 보는 눈입니다. 입은 영의 건강을 쉽게 통하는 통로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또 모든 말이 영적인 건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 영적인 건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영적인 사람의 의도나 말이 행동이나 생각을 곡해하여 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의도라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도 행동도 지나치게 그릇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르게 가정하고 그릇되게 비판한 모든 것을 우린 잘못 생각하고 비뚤어진 말을 성경에는 사곡이라고 표현하면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개울이라고, 개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양심에 어긋나게 하는 말, 교
거만한 말, 감사가 없이 선을 악으로 갚는 말, 음란한 말, 혈기를 부리는 말, 시기하는 말, 싸우고 다투는 말 등이 다 부패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훼손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 훼손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건강도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과감히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하고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살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좋고 그릇됨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좋은 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점을 입으로 말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면 입술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에 품은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보다 날마다 우리가 자라는 다윗과 같이 입술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 더욱 생명으로 인도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만하여 입술까지 변화됐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게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수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정치는 정치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인은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봐도 미용사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고, 옷장사는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의상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도 환자가 시계를 찾는지 반지를 끼었는지 관심 없고 건강 상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눈에는 믿음의 성도가 진정한 내 형제로 보이고 죽음의 너머에 천국이 보여야만 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믿어야만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시험이 복으로 보일 정도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보여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성도의 걸음은 사악한 자의 접경이나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피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잠언 4장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또 그런 길을 들어갔다면 돌이켜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의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에 취해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잠언 4장 14절에서도 17절에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진해서 가야 할 길을 우회전으로 가면 결국 잘못 가게 될 것이고, 직진해서 가야 할 길을 좌회전해서 가면 역시 잘못 가게 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므로 우편으로 가도 안 되고 좌편으로 가도 안 된다는 것은 편향적으로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예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한 인격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외치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그에게로 와서 그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 전할 때 영접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픈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게 되기까지 많은 난관과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런 어려운 관계를 극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정도가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다른 길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를 참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거나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병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건강 육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건강이 완전 회복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